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와, 기온이 갑자기 확 올라갔습니다. 낮 기온이 거의 영상 11도, 12도, 그리고 출조한 이날은 17도까지 올라갑니다. 2월 초인데도 벌써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게 낚시인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이제 웬만한 저수지나 수로권의 얼음은 다 녹았고 해빙이 완료된 상태에서 낮 기온이 올라간다? 아, 그럼 이제 곧 낚시꾼들은 또 막 가슴이 설레죠. 빨리 물가로 가서 손맛을 또 붕어를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좋은 날씨를 보고 네, 또 수로가로 출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수지권은 확실히 이르고요. 네. 손맛과 찌맛을 보기 좋은 또 수로권으로 나왔고 제가 늘상 특히 작년 올해 겨울에 좀 많이 와서 또 손맛을 많이 봤던 네, 그 수로 라인으로 왔고 배수가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요 전주가 구정이었거든요. 네, 구정 때 배수가 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물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네. 자, 석축의 좌대를 박을 때는 항상 꼼꼼하게 네, 항상 안전제일 네, 모든 걸 확실하게 천천히 시간이 걸려도 맞추고 난 다음에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올라가서 흔들림 없는 거 확인하고 수평 확인하고 네, 그렇게 앉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온도 올라가고 이제 물도 어느 정도 오름수이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이따가 한 12시부터 이제 바람이 좀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오전 낚시 위주로 좀 하려고 왔고요. 오전에 몇 마리라도 찌맛과 손맛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와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탁 트인 자연으로 나오니까 좋네요. 네, 역시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양한 필드에서 또 좋은 곳에서 좀 낚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선은 21척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24척 정도로 공략을 안전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날씨도 조금 따뜻해졌고 21척도 수심이 꽤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21척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네. 아, 오늘은 21척으로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푹해졌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바람도 별로 불지 않고 네, 낚시를 준비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10분대 정도의 무크톱의 찌로 바닥권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류가 좀 약해야 되는데. 자, 요즘 아주 좋은 조항을 보여주고 있는 배합법 업화경 2번 배합으로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심남김이 좋아서 이 수로에서도 저는 충분히 어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바닥에서 활동을 한다고 보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많이 띄워서 하는 낚시가 아니고 바닥권에서 뭐 해봤자 살짝 뜨거나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가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이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만 지금 낚시를 할 생각으로 왔고요. 뭐 고기가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수온이 좀 차서 네, 냉수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빠지고 조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시즌이 들어가니까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다행히 대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와, 지난번보다는 훨씬 없고 네, 이제는 일단 수심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자, 수심 측정 고무를 아래 윗반을 합봉을 해서 달고요. 수심을 찍어 볼 텐데 최소 5m는 나올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찌를 거의 한 5m권까지 올려서 네, 수심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지던 관리터던 이 붕어 낚시는 수심 측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수심 측정만 잘해도 어느 정도의 그 손맛은 볼 수 있습니다. 겨우 내내 짧은 데만 쓰다가 또 긴 데를 오랜만에 꺼내니까 또 무겁네. 날씨가 좋으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네. 아, 수심 딱 좋네. 수심이 딱 좋아요. 거의 한 5m 나오네요. 네, 아주 베스트입니다. 처음에는 밥 사이즈를 좀 크게. 네. 노지 낚시는 속고질이던 중층이던 풀 캐스팅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생각하고 이렇게 점프척을 하기보다는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풀 캐스팅으로 많이 끌어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노지 낚시를 뭐 15년, 20년 이상 하면서 느낀 노하우고 네, 뭐 저만의 노하우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우리나라 거의 웬만한 떡붕어 낚시 필드를 노지를 다 뭐 10년, 15년간 다니면서 겪어본 결과 네, 우리나라는 점점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풀캐스팅 해주는 게 여러모로 조과를 올리는 데 좋고 좋았고요. 고기가 없는데? 원래 조항이 좋은 날은 뭐 밥 세 번 만에 나오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조금 바로 입질 안 들어오네요. 바로 입질 해줘야 되는데 뭐 저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열심히 밥질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어느 필드를 가던 네. 고기를 모아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 걸리다 왜 또 걸려? 자, 초반에 좀 안 걸리더니 또 걸리기 시작하네요. 아, 이 수로낚시 밑걸림, 네, 피곤합니다. 왜 걸리는 거냐? 그렇지. 들어오게 돼 있어. 와라 와라 와라. 자, 붕어를 눈으로 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걸리네요. 아. 아무리 봐도 24척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리 봐도 낚싯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붕어가 노는 걸 봤고 붕어가 조금 24척 라인 노는 것도 봤고 근데 분명히 앞으로 들어올 건 알고 있었지만
밑걸림이 심하기 때문에 21척으로 그 밑걸림 다음 구간으로 넘겨치면 밑걸림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일단 낚싯대를 24척으로 바꿨고요. 자, 24척으로 바꿔서 똑같은 찌로 네, 수심을 측정을 다시 해서 낚시를 합니다. 수심은 뭐 비슷합니다. 네, 5m 조금 더 나오는 네, 그 정도고요. 자, 받침대 높이를 맞추고 자, 밑걸림도 좀 심하고 고기들도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24척으로 바꿨습니다. 와, 뭐야, 첫밥인데 건드려? 자, 첫밥을 던졌는데 내려갈 때 조금 의심스러운 건드림이 있네요.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역시 수로낚시는 낚싯대 길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고 자, 지금 현재 대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갑니다. 네. 원래 이곳이 입질을 받을 때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류가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자, 오늘은 일단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금 속대류가 네, 흘러가고 있네요. 근데 또 위쪽에서는 또 우측으로 흐르죠. 네. 물이 살짝 도는 대류가 좀 빨라지네. 대류가 조금씩 빨라지고 물이 살짝 돕니다. 요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네, 수로낚시는 대류가 한 방향으로 그리고 원래 흐르던 방향으로 꾸준히 천천히 가주는 게 조항이 좋거든요. 아예 또 대류가 서면 또 입질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로낚시는 그래서 좋은 방향의 대류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살짝 건드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밥을 계속 넣으면서 입질을 주시하고 있고 자, 천천히 목내림을 시키고 긴 목줄을 천천히 낙하시키면서 붕어를 어필해 가면서 내려가는 그 낚시를 해야 됩니다. 네. 대류에 의해서 살짝 눌리는 거 그리고 입질에 의해서 눌리는 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건드리죠? 네. 건드림은 확실히 달라요. 히트. 자, 보셨나요? 대류에 의해서 눌리는 것과 입질은 네, 어쨌든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다니면 알게 되는 건데 아무튼 히트. 아, 좋아요. 좋아. 와, 나온다. 아, 낚싯대 바꾸니 나오네. 아이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만 가라. 아, 사이즈 좋은 토종입니다. 정확하게 먹었네요.
입질이 약하고 살짝 다들 좀 떠 있는 것 같아요. 붕어들이 바닥에서 뭐 한 5에서 10cm 내외로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바닥에 두 바늘 다 대지 않고 한 바늘만 지금 살짝 닿거나 약간 더 닿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붕어들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 예민하고 좀 떠서 입질하는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목내림, 요 정도 바늘이 닿은 상태에서 입질이 들어와 주는 게 베스트예요, 지금. 대류가 또 반대로 갑니다. 이제 좌측으로 가던 대류가 우측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우측으로 갈 때 좀 좋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한 마리 나오고 나서는 좀 뜸하고 많이 흐른다. 대류가 엄청 빨라졌네. 이런 씨. 자, 갑자기 대류 방향이 바뀌면서 좀 빨라집니다. 대수하나? 그렇죠. 제 직감이 갑자기 물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거야. 배수하나 본데? 이런 씨. 타이밍 참. 고기 딱 나오니까 배수 시작. 에이. 철수해야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배수네요. 이거 물 빼면 이렇게 흐르거든요. 와, 씨. 고기가 나올 리가 없죠. 자, 배수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네, 바로 런 해야죠. 런. 아, 아쉽네요. 고기 탁 나와서 배수만 안 했으면 따박따박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쉽습니다.